클릭하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델에서 dtos를 읽어와야죠. array list 커스터머 합이 dto dtos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포트 일단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모델에 있는 dtos를 읽어와야죠. 모델.get attribute dtos 아까 담은 거 갖고 와서 얘가 오브젝트로 리턴 되니까 array list customer 합이 dto 이렇게 형변환 해줘야 되겠죠? 에러 났네? 뭐가 일어났지? 오타가 있나? 오타가 있었나봐요? 복붙해서 만드니까 해결이 됐네. dtos에 담겨져 있죠? 찍으면 되죠? 해주면 되죠. 셀렉트 조인에서 얻어온 결과를 다 찍어주겠죠. 실행해 봅시다. 메인 가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가 없어서 사용자 입력 하나 받고 바로 조인한 결과가 찍히겠죠. 자, exe 가셔서 실행해서 값을 넣어 봅시다. 이름 p3 합이 없는 걸로 해볼까요? p3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아우터 조인이 잘못되어 있나? 일단 db에 들어갔나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조인하면 0, 2, 2 커스터머만 셀렉트 해볼까요? 아이고 오 들어가 있는데 21
왜 아우터 조인 하면 안 나오지? 뭐 잘못 썼니? SQL이 잘못됐나봐요? 커스터머에 플러스 널이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해야 되네? 이쪽에 플러스 해야 되지 맞나봐요? 요걸 잘못 썼네요? 그러면은 우리 조인 할 때 아우터 조인을 반대로 썼네. 여기 플러스 할 게 아니고 이쪽에 플러스 해야죠. 널이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해줘야죠. 자, 그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생략할게요. 확인하는 건 이제 하나 더 넣어볼까요? 실행해가지고 피사 하나 한글 써볼까? 소용. 한글 잘 되네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요 이가 저번에 한 거고 어제 한 거고 요게 오늘 처음 한 거고 널이 들어가 있죠? 합의를 안 넣었으니까 얘는 수영 넣은 거고 ID2가 두 개 나온 거는 합의가 두 개니까 두 번 나온 거죠? ID로 정렬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삭제는 입력, 셀렉트, 업데이트하고 뭐 있죠? 업데이트하고 인서트인가요? 딜리트는 이거는 본인들이 해보세요. 왜냐면은 뭐 똑같아요. 업데이트할 거 아이디랑 합의를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합의, 기존 합의랑 옛날 합의랑 읽어다가 처리하면 되죠. 옛날 코드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어때요? 커스터머를 변경하면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합의를 변경하면 합의 테이블에서 동작시키면 될 거고요. 딜리트도 생각해보세요. 합의, 이게 2가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ID가 2인 합의를 먼저 다 지워야죠. 둘 다 합의 지우고 합의 테이블 지우고 써볼까요? 업데이트 딜리트는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합의 지우고 한 번에 지우는 거죠. 합의만 지우고 싶으면 아이디 합의만 받으면 되고요. 다 지우고 싶으면 아이디 받아서 합의 지우고 아이디로 합의를 지우고 커스터머를 지우면 되죠. 반대로 지우면 안 돼요. 키 설정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디 받아서 합의 지우고 커스터머 지우고 그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트랜잭션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트랜잭션. 왜? 합의 지웠는데 커스터머가 안 지워질 수도 있죠? 안 된다고. 둘 다 지워지거나 둘 다 실행이 안 돼야 되겠죠? 그 두 개를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어서 다른 쪼개지지 않도록 처리하면 돼요. 트랜잭션.
자, 그럼 이게 뭐 있어요? 이 셀렉트 중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GTO 하비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커스터머 하비스 걔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셀렉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인서트는 뭐 똑같고 커스터머 하비스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커스터머 하비스 위에 거는 뭐였어요? 커스터머 하비죠? 얘는 커스터머 하비 DTO 쓰죠? 이거 처리하는 거 해볼게요. 얘를 일단은 요런 처리 말고 요런 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DTO를 먼저 만들어야죠. 커스터머 하비 DTO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다가 new 클래스 해가지고 커스터머 하비스 DTO 만들어야죠. 커스터머 하비스 DTO 이거 복사하고 커스터머 하비 복사해 왔어요. 문제는 이 합의 대신에 뭘 써요? 합의 대신에 array list를 쓰면 되죠. array list 아이고 커스터머 합의 아니야 합의 DTO죠 얘는? 합의 DTO 합이 여러 개니까 S array list import 하시고 요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array list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array list를 넣어야 되는데 아 그냥 array list를 넣는 걸로 합시다. array list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array list를 통째로 넣는 걸로 하고 얘를 setter getter랑 나머지 만들면 되죠. 만들어 보세요. source 생성자 그다음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만드는 거 까먹지 마세요. 프레임워크에선 버그 잡는 거 쉽지 않아요. 투스트링 있더라. 세터 게터 했나? 게터 세터. 다 된 거 같죠? 이렇게 여기 얘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DAO를 하나 만듭시다. 얘는 쟤는 어때요? 합이 같은 아이디의 합이는 같이 담으니까 제 하비스 커스터머 하비스 DTO로 실행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얘는 같이 나오겠죠? 하비스에 담겨서 세 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구현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커스터머 합의 DTO 여기 했고요. 실행 가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이게 커스터머 합의스 서비스 다 만들어야 되나? 합의에 그냥 만들고 싶은데 그냥 만들면 나중에 본인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S만 붙이면 되겠네요. 여기에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합의스 서비스로 서비스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Select Customer. 오, 얘는 합의스네. 그냥 넘어갑시다. 앞에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커스터머 합의스 셀렉트 화면에서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씩 만들면 돼요. 자, 커스터머 합의 DTO는 이미 만들었죠? 이렇게 돼 있고 어레이 리스트 담겨져 있고요. 임포트 하시고 얘는 이제 만들어야죠? 요거 만들어야 되죠? 커스터머 합의스 서비스 서비스 가셔가지고 복사해서 만듭시다. 커스터머 아까 서비스 어딨어? 커스터머 서비스 어디 갔나? 요걸 복사해서 만듭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커스터머 합의스 서비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단에 가서 이제 이거 생성해야죠.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사용할 거니까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는 요 이름 너무 길다. 이렇게 생성해 줘야죠. 그리고 임포트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새로 만든 커스터머 합의스 여기 다 있죠? 근데 이 셀렉트 이 메소드가 없죠? 이 메소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있긴 한데 잘못 구현돼 있죠? 예전 걸로 구현돼 있죠? 여기 복사해서 만들어서 다 지워버립시다. 그만큼 셀렉트만 빼놓고 지워버립시다. 다 지우면 안되겠다. DB 작업하는 건 남기고 메소드는 지웁시다. 이렇게 지웠어요. 셀렉트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얘가 좀 희한하죠. 얘가 리턴 값이 커스터머 합의스 DTO고요. 새로 만든 애구요. 임포트 하고요. 이 값을 채워줘야 돼요. 이 값을 채워야 되는데 특이하죠. 얘는 찾고 찾은 모두 찾는데 이게 고객을 일단 다 찾아야 돼요. 고객을 다 찾아서 DAO에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고객 두 개 고객을 셀렉트 해볼게요. 일단 이 데이터 이 세 명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서 각각 커스터머 합의스 DTO에 세팅이 돼야 돼요. 기존의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얘를 가져와가지고 커스터머 DTO를 만들었는데
커스터머 하비스 DTO를 만들어야 돼요. 커스터머 DTO 만들듯이 커스터머 하비 DTO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와야 얘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가져와요. 걔가 미리 만들어져 있죠.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지우고 여기 그냥 써야 되겠다. 여기 커스터머 DAO에 셀렉트하면 읽어오죠. 커스터머 잠깐만 이거 이걸 하고 이거 리턴 때문에 에러 나니까 이거 일단 선언해 놓을게요. 이렇게 선언해 놓을게요. 이거 계속 에러 나서. 그리고 커스터머 DAO에서 셀렉트 해야죠. 셀렉트. 셀렉트 올이 있네요. 얘가 다 가져오는 걸 거예요. 보니까 어레이 리스트 커스터머 DTO 얘를 리턴하네요. 이렇게 이게 이걸 실행하면은 여기에 세 명의 정보가 있는 거죠. 2번, 21번, 22번. 요걸 이용해서 커스터머 합의 DTO를 만들어야죠. 합의를 뺀 걔네들을 만들어야 돼요. 합의를 뺀 네 개, 세 개 정보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생성자를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커스터머 합의 DTO로 만들어야 돼요. 커스터머 합의 DTO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아, 하비스 DTO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커스터머에는 요 정보 있죠? 얘를 담아서 만든 거예요. 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에서. 자, 해봅시다. 반복문을 돌면서 커스터머 DTO 커스터머 DTOs 고객 있으면 하나씩 고객 정보만 넣어서 만들어야죠. 그죠? 이거 dtos.add 하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new customer habits dto 얘를 만들어야죠.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가로가 빠졌네. 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가져온 값으로 가져온 값으로 어때요? 만들어야죠. 생성자에 넣어서. 자, 그래서 봅시다. dto.getid 처음에 갖고 온 id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to.get 뭐지? dto.get id name 그 다음에 dto.get height name height dto.get birthday
하고 널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 널은 합이죠. 합이. 합이가 없잖아요. 합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갖고 온 거예요. 합이 빼고 나머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를 가져왔는데 얘는 커스터머니까 이렇게 중복값이 없죠. 얘는 아우터 조인에서 생긴 애죠. 합이가 두 개여서 생긴 애예요. 요거 세 개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합이 DTO, 합이스 DTO를 만드는데 합이 값이 없는 커스터머 데이터 하나, 둘, 세 개를 읽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합의를 채워야죠. 이제 합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합의. 합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합의. 여기 하나 선언해 볼까요? array list 합의 담는 거. 합의 DTO. 합의 DTS는 얘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합이 잠깐만. 근데 얘는 셀렉트 올 하면 안 되고 아이디 넣어서 해당 2인에만 읽어오고 22인에만 읽어오고 아이디로 셀렉트 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완성해 봅시다. 커스터머 합이 DAO.select ID가 있나? 어? 없네. 아, 여기 있네. select1. 이거 맞나? 한번 가서 이거 비슷한데 한번.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한 개 ID랑 합의를 얻어오네. 없나 봐요. select ID를 만들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커스텀 합이 DAO에 select ID가 없어요. select ID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있을 법도 한데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나. select ID 하나 만듭시다. 복사해서 어디를, 이거 하나짜리 말고 셀렉트 올에 올 복사해서 만드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이거 복사해서 셀렉트 아이디가 필요하죠. 셀렉트 올 말고 아이디. 얘는 뭐예요? 아이디로 해당 아이디를 다 찾는 거죠. int ID. ID를 받아서 ID가 같은 합의를 검색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웨어가 필요. 웨어 ID가 퍼센트 %D 하고 콤마 ID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1 하면은 여기 1이 들어가서 ID가 1인 합의만 검색되겠죠? 이 왜 넣어놨지? 이게 뭐 복사해보면 오다 말았네. 리턴 값도 복사를 안 했네. 리턴 값 복사합시다. 자, select ID, select all 복사해서 select ID 만들었어요. 다음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select ID가 없네요. 자, ID를 입력받아서 해당 ID의 합의만 가져와서 합의 array list에 담으려고 그래요. usual to DTO.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가 1번 고객 데이터
2번 고객 데이터, 3번 고객 데이터를 어레이리스트에 담았는데 이제 1번의 합의를 전부 찾아서 여기서 리턴되는 애를 합의 어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2번의 고객의 합의를 연결해 주고 그 작업을 해 주면 돼요. 자, 가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어디 갔지? 여기 아니죠? 잠깐만요. 서비스 가야죠. 커스터머, 하비스, 서비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비스 DTO를 얻어와야 돼요. 여기는 일단은 얘는 그냥 널 하면 되겠네. 널 하고요. 여기서 하면 되죠. 돌면서 여기서 합의 점 제 필요도 없네. 합의 DAO 점 금방 구현한 거 셀렉트 아이디 그리고 DTO 점 get 아이디 너무 길다. 가로가 맞나 모르겠네. 오, 가로가 엄청 많은데 맞긴 맞나 봐요. 이거의 리턴 값이 뭐예요? 요거죠. 필요가 없네. 선언할 필요는 없는데 놔둘게요. 헷갈리니까. 요거의 리턴 값이 요 자료형이죠. 어레이리스트 합의 DTO. 커스터머 합의스 DTO 가보시면, 어레이리스트 합의 DTO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요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고객을 처음 셀렉트 했어요. 그럼 고객이 1, 21, 22. 이렇게 고객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를 호출하면 1번 가져와서 돌죠. 그래서 1번 갖고 작업하다가 1번 사람의 합의 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럼 select id 1번 고객의 합의. 그러면 여기서 db서 읽어가지고 합의 테이블에서 1번 야구, 1번 배구. 그럼 야구랑 배구를 읽어서 만들겠죠. 합의 dao.selectid 이 결과가 1번일 땐 1번 야구 배구 두 개만 읽어와서 어레이리스트가 합의 dto가 생성이 될 거고요. 다음에 21번일 때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은 합의 DTO가 만들어질 거예요. 합의 DTO가 아니지. 커스터머 합의스 DTO가 만들어지겠죠. 배열로 어레이리스트로. 복잡한데 천천히 쫓아가 보세요. 커스터머 합의 가셔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거 이미 선언한 애가 있어서 일어났네. 여기서 선언한 애가 있어서 일어났어요. 일로 바꿉시다. 얘도 일로 할까? 이렇게 바꿉시다. CHDTO 하던가 위에 겹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제 가져온 커스터머 하비스 DTO를 어레이리스트 형태의 커스터머 하비스 DTO를 모델에 담아서 뷰를 호출하고 있어요. 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잠깐만 만들어 봅시다. 뷰는 아직 안 만들었죠? 클릭해서 자동 만들 수 있죠? 크리에이트 어떤 거냐? 얘죠? 만들어 가지고 뷰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모델에서 이제 읽어봐야죠. 여기서 보여주는 작업 해야 되니까 array list customer service 뭐 해야 돼요? service DTO 해야 되나요? 이 DTO 다음은 DTO는 어떻게 되죠? 뭐 그대로 복사해서 형변환해야죠. 모델 점 get attribute 커스터머 이거 못 타 있나? 아, 앞에 거 먼저 추가해야지. 자, 아까 DTO1이라고 넣었죠? DTO1으로 해서 읽어서 처리했어요. 요 내용을 찍어주면 되죠? 커스터머 하비스 DTO 일단은 커스터머 합이 커스터머가 찍히겠죠? 커스터머 그리고 해당 다음에는 합이가 찍히겠죠? 커스터머 찍히고 합이스가 찍히겠죠? 합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안에 합이 개가 있죠. for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기에 커스터머 DTO 하비스가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하비 DTO로 돼 있네. 하비들이 하비 DTO로 담겨져 있죠. 내부에 있는 DTO니까 이게 이름 문제가 되나? 변수명이 같아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여요. 문제 없으면 그냥 찍을게요. 문제 되어 보이네. 하고 여기는 뭘 넣어야 되냐면 DTO.get 합이 DTO.get 합이가 아닌데 문자열로 돼 있네. 리턴 값이 일단은 놔두고 이거 합이 이중 포문이라서 이름이 같은 애가 있으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뺐고요. 하비스 뒤에 이거 가볼까요? 얘 리턴 값이 왜 스트링으로 돼 있지? 잘못 받았나 보네. 어? 맞는데? 커스터머 하비스 DTO DTO.get 하비스 해야 되는구나. 아까
아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있긴 있네요. 얘 받아야죠. 찍어주면 되죠. 저는 1번 곡에게 합의. 여기서 다 투 스트링으로 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했나 모르겠네. 근데 혹시 순회할 일 있을지 모르니까 순회하도록 찍었어요. 여러 개 나오면 헷갈리니까 위아래로 사선을 좀 그어볼까요? 하고 작업이 끝나고 해서 묶고 자, 쉬었다가 실행해보세요.